자, 어떤 환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풀메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2번 라우터가 이제 본사라고 하면은 이 본사하고만 PVC로 연결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VC로 연결해주면 이런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네, 허브 앤 스포크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2번 라우터를 허브 라우터라고 하고 2번 라우터로 연결된 R1과 R3를 스포크 라우터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풀메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좀 절감되겠죠. 단점은 2번 라우터 장애 생기면 1번과 3번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자 그럼 이 허브 앤 스포크 환경 설정을 하려면 인버스 ARP를 이용하지 마시고 직접 그냥 스태틱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R1 같은 경우는요, 자, IP 설정하시고, 네, 그 다음 인캡슐레이션, 프레임 레이, 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로우 프레임 레이, 인버스 ARP. 자, 인버스 ARP라고 하는 거를 로로 끄면은, 앞으로 ARP 요청 메시지, 인버스 ARP 요청 메시지를 안 내보내게 돼요. 네. 그 이거를, 정적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동적으로 학습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자, 명령은 이렇게 됩니다. 자, 프레임 레이 맵. 네, 그 다음에 IP 9.2는 대시 102번.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령어상 요 DLCI라고 하는 것만 빼고. 그래서 R1 라우터는 2번 라우터만 이렇게 학습하면 되는 거죠. 자, 그 R2 같은 경우는요. IP 9.2고. 자, R2는 어디 학습하면 됩니까? 자, 9.1, R1, 201, 브로드캐스트. 9.3, 203,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3번 다 학습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라우터. 자, 3번 라우터는 IP가 9.3이고요. 어디만 학습하면 되냐면은 네, 9.2, 2번 라우터만 학습하면 되겠죠. 네. 대시 302번으로 해서. 그래서 인버스 ARP를 끈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 레이 몇 정도를 정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PVC 연결이 이렇게만 진행이 됩니다. 그 확인 한번 해보면요. 자, 1번 라우터에서 Show Frame Lay Map 한번 열어서 봐보세요. 자, Show Frame Lay Map에서 보면은 9.2-102번 Static 이것만 학습이 되어 있죠. 자, 9.3 Dynamic 학습 안 되어 있죠. 그 다음 2번 라우터. 자, show frame 레이 맵을 하면은 2번 라우터는 9.1과 9.3을 네, 스태틱 정적으로 학습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라우터에서는요. 자, show frame 레이 맵을 해보니까 자, 9.2에 대해서 대시 302번 액티브 학습이 되어 있죠. 스태틱으로. 네. 자, 그럼 2번 라우터에서 핑을 자, 9.1과 네, 9.3으로 보내면 잘 됩니다. 자, 9.1과 9.3으로 핑을 보내면 잘 되죠? 이게 맵 정보가 있어서. 자, 근데 1번 라우터에서요. 핑을, 자, 9.1로 하면 잘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제거 잠깐 보시면, 9.3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9.3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9.3에 대한 맵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 인캡슐레이션이 실패가 됩니다. 맵이 없다고 해서. 3번 라우터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레임 레이 맵 정보를 보면은 9.2-302번 이것만 있죠. 그러니까 9.2로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9.1로 핑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9.1에 대한 맵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ROUTNOUT에서 프레임 레이 맵 IP. 자, 9.3. 만약에 103으로 학습하면은, 지금 정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풀메시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그냥 인버스 ARP를 이용해서 자동 학습하게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103으로 하지 말고, 102번으로 그냥 학습을 하고요. 3번에서는 9.1을 302번으로 이렇게 학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쇼 프레임의 맵으로 해서 보면은 9.2 학습이 되어 있죠. 102번으로. 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지를 9.1로 해서 9.3으로 패킷을 보내겠대요. 그 IP죠? IP에서. 자, 그 아론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자, 목적지가 9.3이면은, 라우팅한 인터페이스가 어디냐면은 CDA1의 0번이죠. 네, CDA1의 0번. 그러면은 CDA1의 0번은 EHM 프로토콜 어떤 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프레임레이 사용하고 있죠. 프레임레이. 그러면 쇼 프레임레이 맵을 봤을 때 9.2 가려면 대시 몇 번이래요? 102번이랍니다. 102번. 그러면 여기 대시 102번이 세팅이 되면서 네, 프레임레이 헤더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이제 이렇게 보내요. 네, 그 FR 스위치가 이거 수신하죠. 자, 그럼 프레임 스위치에서 show frame lay route. 자, FR 스위치가 시리얼 1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 받았거든요, 패켓. 이때 프레임 레이더의 대시가 몇 번입니까? 102번이죠. 인풋 대시 102번. 그럼 어디로 아웃풋합니까? 시리얼 2번으로 아웃풋 하겠죠? 이때 나갈 때 대시에서 몇 번으로? 200? 1번으로 세팅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내보내면은 R2로 가죠. 그럼 2번 나우터 이거 받았어요. 자, 2번 나우터가 받으면 일단 이거 디캐슐레이션 되겠죠? 네, 그 다음 목적지 IP 보니까 9.3입니다. 9.3이면 자기 한 통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 자,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목적지가 9점 되면은 12월 1일에 0으로 라우팅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show int s1의 0을 보면은 네, 프레임 레이잖아요, 그죠? 프레임 레이. 그 show 프레임 레이 몇 보면은 9.3 가려면 대시 몇 번이랍니까? 200? 3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203번으로 세팅돼서 다시 나가게 되겠죠. 그 나가면은 이거 누가 받냐? FR 스위치가 받게 됩니다. 그 FR 스위치 12열 2번 통해서 이거 받았어요. 그러면 프레임 레이더로 보니까 대시가 203번이죠. 그 인풋 대시가 203번이면은 어디로 아웃풋합니까? 12열 3번으로 아웃풋하면서 대시 몇 번으로 세팅이 되죠? 302번. 그러면 세팅해서 내보내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3번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3번이 받으면 이거 디캐슐레이션하고 목적자 IP가 9.3. 그럼 자기 한 통계 맞기 때문에 어떻게 수신 처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론에서 킹을 네, 9.3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잘 가죠? 대시 102번 세팅돼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 9.3 테스트하면은 바로 9.3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9.2로 갔다가 가는 거죠. 바로 가면은 풀메시죠. 여기서 PVC 연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PVC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알트 통해서 갈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설정을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3번도 보시면은
9.1은 대신 300이다라고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9.1로 핑하면 잘 되고, 트레이스 라우트 하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번 라우트 통해서 가는 걸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